네, 계속 해야 일단 돼요. 이거 우선 네. 고등어를 물에 넣고 우려낼게요. 고아서. 삶아서. 살을 발라내서 한 시간 동안. 시래기를 삶아서 다 이렇게 찢어왔는데 이걸 좀 썰어야 돼. 어우, 시래기 맛있겠다. 와. 어느 사이즈는 어느 정도예요? 한이 크기 정도? 한이 크기 정도? 아, 요즘 시래기가 제철인 거 아시죠? 지금 딱 겨울에 먹어야 돼. 된장찌개로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죠. 얘는 무슨 된장이에요? 빈티지 된장이라고. 우와, 이게 그 된장. 그 애는 거야? 응. 이건 조금 최근에 담은 장을 재래 된장. 아, 재래 된장 이렇게 반반 섞어서. 아, 섞어서. 와, 진짜 아낌없이 넣으신다. 아니, 아끼는 거지. 좀 싼 것도 섞으니까. 아, 근데 맛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맛 때문에. 강재선이 아니었으면 11년 것만 넣을 텐데. 맞아, 귀한 손님 왔어요. 이 정도만 하자. 2023년 된장도 들어가죠. 국간장? 국간장은 하나 정도만. 와, 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우, 저 빛깔 봐. 와. 고춧가루가 진짜 좋아 보인다. 들기름. 오, 들기름. 들기름. 이게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와, 들기름. 오, 아낌없이. 들기름을 그냥. 이거는 이제 약간 국물을 약간 뻑뻑하게 하기 위해서 들깨 가루. 와, 다 쉐를 넣는다. 와. 재료 자체가 뭐 쇼쇼하게 들어가네요. 삶은 고등어. 향 되게 좋다. 고등어 삶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가시가 중간. 가시가 어쩌다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게 가시 완전 완벽하게 바를 순 없거든. 발라 먹으니까 또 반대. 손이 많이 가는구나. 다 발라내야 되니까. 진짜 이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제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이게 사실 고등어 식자재가 좀 위험한 식자재예요. 만들다 보면 괜히 비린내가 좀 안 잡히면 컴프레임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 너무 다 붙지 말고 이 물 양만 맞춰야 되니까 아니면 못 갈까. 아, 저 고등어 삶은 물. 삶은 물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묻힌 거. 고등어 진짜 신선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국간장이랑 네. 멸치, 가루, 뭐 무, 대파, 양파 이런 거, 파프리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구운 거야. 아, 비린내 있어도 저게 다 버주겠다. 맞는 간장. 응, 맞는 간장이. 맞는 국간장이지. 맞는 국간장. 따라할 수가 없다, 이거. 아, 그 요거랑 간을 이제 굵은 소금으로만. 와, 맛있겠다. 우와. 아, 고등어를 다 삶아서 부셔놓는구나. 아, 맛있겠다. 장진영님 유튜브 하면은 바로 구독 방문. 난 진짜 구독. 나도. 바로 구독. 그걸 권유 좀 하고 오세요. 장진영 유튜브. 셰프님 이제 장을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중국 요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장으로. 셰프님 이거 두루치기 하는 동안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 요리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네. 네. 이제 여러 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요리를 했을 때 아 이 요리가 맞겠다라는 게 떠올라가지고.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웬일이야? 아, 진짜? 짜장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짜장면까지? 아, 이제 저장으로 된장 짜장면. 어, 이거 맛있겠다. 향이 좋네. 우와, 고기 많이 들어. 생강. 말린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파. 대파. 대파를 넣어서 향을 좀 있어. 향을 볶아주고.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아, 미치겠다. 와. 미치겠네. 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만들 줄 아는데 가게 안 내놓는 게 더 나 괘씸한데? 괘씸하지. 잘 줄 알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저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인성의 문제지. 그치. 실력의 아니, 문제가 아니라 실력은 되는데 인성의. 다른 데서 먹으면 되니까. 딤섬 다른 데서 먹으면 돼요. 아, 딤섬을 저희 매장에서 와서 특별한 거 먹어야지. 아, 무슨 논리지? 뭔 기적의 논리야. 자, 요거를. 언니, 나왔어요. 언니, 나왔어요. 야, 저거 다 먹으러 갔네, 정인들. 30만 원 넣었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구나. 장 동안 세 개 없어지겠다. 야, 저 사비. 아이, 또 이제 포항이라고 포항 막걸리 갖고 왔지. 약간 세찬 느낌으로. 아, 오랜만입니다. 반갑다, 반가워, 진짜. 아, 여기 또 멀리다 보니까 더 반가워요. 아, 다 친분이. 저도 있어요.
아, 그, 왜 안 보여? 아, 누나야? 네. 박나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앞에 박나래. 아, 박나래. 옆에 숨이 떠나라고. 얼굴 닮아가, 둘이. 헷갈리겠어. 똑같아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스타가 되고 싶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힙합을 제가 불렀는데, 앞으로 희재한테 부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맛있는 거 좀 먹여놓으려고 불렀습니다. 어, 도움 많이 되죠. 희재한테. 왜 근데 저 카메라는 뭐예요? 이 카메라 내가 유튜브를 좀 시작했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세팅을 한번 해봤어.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저렇게 좋은 카메라 쓴다고요? 아니 나 스타쉐프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써야지. 와, 나 때는 나 때는 나쁘네. 나 때는 나쁘네. 야, 저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해봤자 그 조그만한 고프로 겨우겨우 구해서 했는데 와. 세상 좋아졌다 이러겠다. 국한이 맞으면 한 국한 간. 와. 근데 저만큼 힙합이 다 먹을 수 있어. 와. 아. 미치겠다 진짜. 대표님 너무 한다. 이런 걸 좀 불러. 진짜 맛있겠다. 와. 불붙이. 미칩니다 진짜. 진짜 밥반찬이다. 밥만 있어. 끝까지 면은 안 넣었네요. 오, 이렇게 푸짐한. 차린 거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었자. 와, 아니. 차린 게 별로 없다뇨. 어, 와, 이 손 부러지겠는데. 어우, 이것도 맛있. 어우, 진짜. 와, 굴도 완전 신선해. 아, 와, 나 이거. 아. 흰밥에 싹. 우와! 이건 진짜 무가, 두통이 저는 무가 신의 한 줄 같아요. 어. 식감이. 어. 굴도 넣어줘. 네, 그렇다. 소중하게. 향유래 약간?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이렇게 매운 거. 아, 네. 매운 거 거기다가 있나요? 국에다가. 국에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지. 산초가 들어가야지. 그 특유의. 아, 산초? 응. 추어탕인 산초지. 응. 그러니까 이게 제피. 그냥. 이게 들어가야지 진짜. 저는 산초 잘 못 먹어요. 뭐? 어? 힙합이 못 먹는 게 있어? 잘 못 먹는다는 거지. 잘 못 먹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다 많이 먹겠지. 저번에도 잘 못 먹어야 하면서 밥공기 4개 비우더라고. 이거 산초. 산초가루. 산초가루랑 제피가루. 우리는 제피가루 아니라 산초하고 제피가루. 제피가루 좀 달라. 보니까 완전 달라지네요. 완전 달라지. 아니, 추어탕 맛이 나잖아. 추어탕 맛이 나잖아. 진짜 맛있네. 추어탕 그거 넣어. 야, 그냥 힙합 너튜브에 올리는 게 더 잘 되겠는데, 이거? 영상? 이게 아까 언니 그건가? 맛봐봐야지. 짜장 맛있겠다. 면도 좀 비벼주지. 이거 좀 가게 좀 내지. 아, 그러니까. 짜장이. 고집이 고집이 그냥.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맛을 냈다고요? 역시 역시는 역시구나. 이게 장이 맛있어서 그래. 어우, 겸손한 척. 장이 확실히 맛있어. 이건 뭐야? 그거는 우리 포항에서 명절 때나 이제 또 귀한 손님들 오실 때 하는 전, 가자미전. 가자미전? 가자미로 전문가. 언제, 언제 만들었어? 가자미전. 오, 야, 맛있겠다. 가자미는 이렇게 반 건조 시켜서 살짝 물에 불려갖고 하는 거라 되게 맛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아. 전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그렇게. 본인 너튜브인데 맛 표현은 전혀 안 하시네요. 장진영 TV 재밌네요. 나 이거 구독할래. 구독해야겠는데요? 알람 설정해야겠네. 레시피도 다 공개해주시고. 아니, 제 채널이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아니, 그냥 만드는 건 장진영 셰프니까 보면 되고, 먹는 건 희박 거 보면 되니까. 그니까. 그냥 100만 가구. 일단, 갈치김치를 내가 일단 찢어줄게. 갈치김치? 저게 갈치야? 아니, 갈치를 통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생으로 다 잘라. 한 1cm 정도 다 잘라. 그래서 그거를 간을 소금간만 딱 쳐가지고 살짝 재가지고 그걸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야. 갈치 자체를요? 갈치 자체를. 그래야지 뼈가 이렇게 나중에 흐물흐물해지네. 뼈가. 뼈 자체가. 그거를 이제 양념한 거에다가 이제 육수 다 섞은 다음에 속에 켜켜이 넣는 거야. 그러면 갈치에서 팡팡 쏘는 맛이 나.
탄산 같은 맛이야. 아, 맞아. 턱 쏘는 맛. 이거 갈치 김치 진짜 궁금했는데. 갈치 김치 진짜 맛있더라고. 비릴 줄 알았는데 국물 더 맛있다. 일반 먹는 그냥 김치보다 훨씬 맛있다. 아 맛있겠다. 아. 기태야, 어? 내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네. 근데 컨셉이 뭐예요? 브이로그. 컨셉? 약간 한국인의 밥상을 보면 이제 최불암 선생님이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장인 느낌으로 이제 요리를 설명도 하고 지역 특산물 같은 설명도 해주시고 집에 찾아가서 요리도 하시고 먹어보시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언니가 한국인의 밥상 컨셉 같은 그런 그 컨텐츠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최불암 선생님도 약간 좀 푸근한 이미지고 약간 사람들한테 서글서글한 이미지인데 언니는 어쨌든 조금 센 이미지잖아요. 이미지가 독하지 않느냐? 맨날 솜씨가 나오신 분이지. 나를 안 주시려고 그랬죠. 아, 맞아, 편안하잖아. 우리 난 지금 너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 빼는 거를 현우를 시키고. 아유, 안 주는 것 같은데. 빌런 TV. 그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화하게? 아니야. 그건 너무 많이 하시니까. 난 좀 센 이미지 해야 돼. 약간 뭐 6등 할머니도 있잖아. 약간 뭐 6등 할머니도 있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아니, 얘가 이런 것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영상 올라가면 구독자 수 얼마나 될 것 같아? 하도 한 10만은 금방 가지 않을까요? 아, 10만 어려워. 얘기 좋게 해주네. 에이. 아, 그러면 10만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야? 아니, 힘들죠. 힘들죠. 아니, 힘들죠. 진짜 힘들죠. 요즘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앞으로 뭐 100만 유튜브 그냥 찍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10만 안 돼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무미건조.